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아이고, 영상 좀 담으려더니 또막 옆에서 논이, 아니 논이 된다. 밭이 있고 하는 관계로 경운기 소리가 조금 나고 그래요. 아, 오늘 진짜 더워요. 너무너무 더운데요. 아, 진짜 날씨 대박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 벌써부터 이렇게 깍지가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고, 제가 우리 매장에서 이제 그 가루깍지랑은 제가 이제 그막 씻어서 하는 거를 처리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아이고 오늘은 또 이제 날 더우니까 저번에 이 아이보리가 물 반응을 못해서 제가 담궈놨었어요. 담궈놨더니 스물스물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요런데 사이사이에 조금 잘 보이는 게 있을까. 제가 여기 있네. 여기 요게 손깍지예요. 요게 손깍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 요거 오, 거미줄 같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여기 끈적끈적. 자 이게 손깍지예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자 요렇게는 요렇게,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잡고요. 제가 지금 이 아이를 몇 개를 이렇게 손깍지를 하다가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이 갖고 있는 뭐 약들 계시죠? 충킬 있고 균킬 있고. 이렇게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아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요 녀석이, 요 손깍지가, 그 옛날에 이 터지듯이, 그,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여기도 보시면 또 있어요. 자, 또 볼까요, 우리? 자, 이 아이는 아주 그냥, 여기도 또 있어요. 이렇게. 진짜 손깍지는 잡아야 돼요. 여기. 또 이렇게 끈적끈적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약간 요거 이렇게 닦아보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또 진짜 손깍지는 일일이 잡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비를 흠뻑 맞추세요. 저는 아예 뭐 손깍지 같긴 애들은 포기를 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비에다 그냥 내몰아요. 그냥 일단은 요 정도. 여기 하얀 거는 지금 이제 깍지 뭐 똥이라 그러죠? 깍지가 응가한 것처럼 하고 막 돌아다닌 게 있어요. 제가 많이 잡았어요. 지금 우리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아이를, 자, 이 아이를 먼저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유, 이게 참 손깍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요렇게 생긴 게 여기. 또 끈적끈적 또 하죠. 보이지요? 그러면 이걸 또 여기다 휴지에 닦아보세요. 닦아보면 벌써 여기 꼭 빨갛게 피 터지듯이 이렇게 터져요. 이게 손깍지입니다. 자, 이러면 또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에다 이렇게 우리가 약을 아주 알뜰하게 이제 농약, 이제 그 키핑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을 알뜰하게 농약 같은 거 사다가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바람이 안 불고 이제 그런 쪽에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손깍지 했으면 그냥 비를 맞추는 쪽이 전 더 좋아서, 저는 그리고 이 풀분을 다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약을 쳐서 이제 얘를 이제 그늘에 방치를 할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보셔야 돼요. 내일 또 보시면 이제 또 올라와 있으면, 그리고 밑에도 한번 뿌리를 털어보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잡았는데 요거는 한번 또 꺼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저번에 물 반응을 못해서 제가 살충제에다 한번 담궜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밑에서 아마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그때는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안 보이던 아이가 이렇게 잡힌 위에서 이제 내 시야에 보인다는 거는 밑에 있던 뭐 유충에서 이제 알을 낳아서 그 알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충이 큰 이제 깍지가 된 거죠. 결론은. 자,
자, 요렇게. 아, 한번 보세요. 아유, 보세요. 뿌리 쪽은 또 괜찮잖아요. 이러니까. 아, 참. 그래서 얘는 차라리 깨끗이 씻어서 약을 치시든지, 근데 손깍지는 씻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한번, 여기는 그냥 가위를 한번 끊어볼게요. 어, 예. 약간 까만 게 보여서 제가 가위를 한번 끊어볼게요. 하고, 살충제 치고, 또, 뿌리도 이럴 때는 차라리 깨끗이 끊어서 그냥 한번 싹 다시 새로 받는 게 좋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얘는 뿌리 깍지라기보다는 또 물 반응이 없어서 물을 줬더니만은 세상에 그게 깍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지독한 놈 손깍지. 어우, 손깍지는 진짜 한번 발견하면은요 빨리 죽지를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약을 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냥 아주 집중 대상이 되는 거죠. 집중 관리 대상.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좀 약간의 묵은 뿌리 다 정리해 주고요. 또 다시 약 뿌려 두고요. 다음에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하고 아까 이렇게 요거는 이 흙은 버릴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이 흙도 막 이것저것 쏟아놨던 흙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흙도 약간 균이탄 흙을 쏟아놨던 거예요. 애가 반응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얘는 또 깍지가 있던 흙은 아니었는데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싹 갖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한 10월 정도 된 그런 흙들이라서 버리려고요. 그냥 미련 없이 버릴 겁니다. 그냥 쓰기 찝찝하잖아요. 뭐 깨끗하게 내가 살균 살충해서 다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충제랑 많으시면 충제 균제 하셔갖고 햇빛에 잘 말려서 이렇게 해서 써 보셔도 괜찮아요. 뭐 입꼬지용으로는 써도 괜찮은데 아유, 웬만하면 전 또 한 번씩 막 균이나 벌레 같은 흙은 별로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끔 이제 아까운 흙들은 있는데 이렇게 병으로 막 이렇게 균 타고 벌레 충 타고 하면은 이런 거는 영 별로 찝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래도 뿌리에는 없어요. 뿌리에는 없어. 다행이네. 다행이다 얘. 진짜 다행이다 너. 어디 보자. 아, 요 사이에도 또 하나 있네. 이렇게 잡아요. 그냥 자 잡고요. 잡아서 자 이것도 보세요. 끈적끈적한 거를 여기다 놔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뭐 피 터지듯이 무슨 옛날에 우리 이잡듯이 진짜 이렇습니다. 이게 손깍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약을 이렇게 골고루 밑에도 다 골고루 푹 쳐주셔야 돼요. 푹 아주 푹 쳐주세요. 그리고 장갑은 꼭 끼고 하세요. 저는 그냥 지금 맨손으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장갑을 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손을 씻을 겁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맨손이네요. 그 점은 좀 제가 주의를 못했고요. 일단은 꼭 장갑을 끼시고요. 이렇게 해서 꼭 약 이렇게 해서 그냥 약에다가 담궜다 빼셔도 돼요. 한 30분 정도씩 그냥 푹 아예 머리까지 딱 담궜다 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여기 있는 아이들 흙은 싹 갖다 버리시고요. 이거 썼던 이렇게 뭐 손깍지 잡았던 이런 핀셋은요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깨끗이 그냥 수돗물로 다 씻어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손을 좀 대충 닦고요. 이래서 이제 제가 우리 후회님들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손깍지 때문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는 꽃도담배인데요. 제가 지금 어저께 발견하고 어제도 지금 약을 쳤는데요. 아직도 조금 이렇게 요 하얗게 보이죠? 아직도 여기 안 잡힌 녀석이 있어요.
그래도 이쪽에는 또 잡혔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그러니까 안 잡히는 쪽이 있고, 이거는 일일이 이 손깍지는 일일이 잡아야 돼서요. 이게 조금, 자, 보시면 여기 사이. 제가 약을 어제도 치고 오늘도 쳤는데도 제일 어려운 게 이 녀석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시고 비 많이 오는 날 비를 맞추세요. 아니면은 얘를 깨끗이 흙까지 싹 터셔서 아까 저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깨끗한 방법입니다. 그냥 싹 그냥 화분에서 다 뽑아가지고서요. 그냥 다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냥 약물에다가 이 아이를 그냥 푹 담그세요. 한 30분 정도 해서 40분 정도 담궜다 빼셔갖고 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는데 또 방치하셨다가 대신 다른 애들이 주변에 없게끔 그렇게 방치를 하셨다가 또 다시 내일 또 한번 확인하세요. 막 다 뒤집어서 무슨 진짜 이 잡듯이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이잖아요. 그럼 약을 또 치셔야 돼요. 또 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방법을 한 반복을 하는데 그걸 한 일주일에 두 번 해서 세 번 정도는 하셔야 되세요. 제가 그러니까 담그는 거는 한 두 번 정도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약을 뿌린다 그거는 한 세 번 정도는 반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한 지켜보세요. 얼마나 또 올라오는지. 근데 일단은 흙을 깨끗하게 아까 털어내 이렇게 아이보리처럼 깨끗하게 털어내는 게 요게 제일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털어내리고 요거는 지금 요거는 깍지 아닙니다. 요건 새꾸입니다. 새꾸. 이런 거는 새꾸고요. 이제 가끔 또 폴라이트가 그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얘는 뿌리는 진짜 이렇게 깨끗한데 세상에 어쩌다가 손깍지를 타갖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얼굴이. 그래서 요 아이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약물에 한번 또 담그든지 저도 이제 얘를 또 며칠 또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근데 이 안에도 지금 얘는 지금 심각하게 아까 여기서 이 속에서도 제가 깍지 이게 깍지가 진나다인 자리는 뭐 파먹은 것처럼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시커무죽죽하게 파먹은 것처럼 그런 자국을 남기고 다닙니다. 이렇게 여기도 깍지 뭐 까맣게 똥 싸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은 흙부터 시작해서 화분 하다못해 이렇게 쓰고 난 핀셋도 깨끗이 다 씻어서 전부 다 일단은 소독을 한번 햇빛에 말린다든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흙은 되도록 쓰지 마세요. 이흙 다 버려야 됩니다. 싹 버릴 거라서 이렇게 놔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하고 제가 아까 약은 장갑을 안 끼고 했는데요. 이제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장갑을 끼는 게 좋고요. 저도 다음번에는 장갑을 꼭 끼겠습니다. 제가 원래 막 그 스파 장갑을 끼면 습해가지고서 제 장갑을 끼고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맨손으로 막 깍지만 보면 막 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마스크 안 하고 막 농약 치다가도 우리 짝꿍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보이면 가서 막 농약을 타고 가서 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많이 덥고요. 진짜 이런 날 그냥 스트레스도 아마 많이 쌓이고 지금 딱 파김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진짜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톰원이었습니다.